안녕하세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디지털 앰버서더 헤이히제입니다.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 스웨덴에서 저와 유학 생활을 함께 볼까요? 액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룬드 대학교에서 Culture and Creativity Management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리터랙처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책두 권이에요. 한 권은 Creative Urban Milieus라는 책이고, 한 개는 The Social Production of Arts. 이렇게 두 권인데요. Creative Urban Milieus라는 책은 Cultural City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문화와 도시가 잘 연계가 돼서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지, 경제와 문화를 정치와 또 기술까지 엮어서 이렇게 잘 서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서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항상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너무 가고 싶은 도시라고 저의 위시리스트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문화 도시로 참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Social Production of Arts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술이 어떤 개인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창작물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막시스트 계열의 작가가 서술을 한 책인데, 굉장히 저에게 문화적인 충격을 주었던 관점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작가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독자들이 어떤 작품을 읽으면서 그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의미로 재생산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교수님께서 헬싱보리라는 도시와 협업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도시에서 지금 좀 크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헬싱보리 라이브러리를 리뉴얼하는 거예요. 컨셉은 도서관 앞에 있는 공원과 도서관 내부를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 어떤 공간이 분절됐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헬싱보리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한 학생으로서 도서관의 워크샵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과목이 Culture and Creativity인 만큼 친구들의 백그라운드가 좀 그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일했던 친구라든지 박물관, theater 이런 것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에 파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주로 관심이 연결이 돼서 이 전공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이외에도 큰 글로벌 뱅크에서 일했다거나 아니면은 IT 컴퍼니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친구 이런 분들도 경력이 무관해 보이지만 내가 관심사에 맞고 앞으로 내가 했던 영역에 좀 적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적용할 부분을 컬처와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찾은 친구들은 저희 과목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